김남길이 영화를 위해 외모를 포기했습니다.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에 출연하며 외모를 포기했다는 김남길. 사실 뭐 외모 포기라는 얘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. 외모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. 김남길은 재난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큰 대단한 이쁜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메이크업들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편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가 하면 연가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재난영화에 도전한 문정희의 노하우는 무엇이었을까요? 실은 그 재난 상황이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재난 같았어요. 그게 사실 저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뭐 총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어떤 평범한 주민, 가족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죠. 네. 국내 최초의 원전 재난 블록버스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판도라는 오늘 12월 개봉 예정입니다.